고급스러움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들 하시는데요. 포장 상태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안에 들어간 6종의 프리미엄 견과는 동일하고 요거트 볼에 따라서 이제 맛이 달라지는데 요걸로 한번 보여드릴까 봐요. 오곡 요거트 볼이 들어있는 지금 엑설런트를 보여드리는데 포장도 고급스럽지만 지금 보세요. 안에 알루미늄 진착 포장이 진짜 깔끔하게 되어 있죠. 이건 여름에 드실 때 진짜 좋은 게 빛, 공기, 수분 제대로 차단을 해주니까 늘 신선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제가 한번 손에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하루에 이렇게 20g 이상씩 한줌 이상은 드셔야지 건강에 도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 소복하고요. 제 담당 PD가 오늘은 특별한 걸좀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선 재료 보여드리기 전에 안에 지금 요 포장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가루날림 같은 거 혹시 하나라도 와, 있지 않을까요? 하시는데 그런 걱정 없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봉지뿐만 깨끗하게. 아니라 제 손에도 가루날림이 하나 없어요. 깨끗하죠? 진짜 이런 경과를 만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 안에 보시게 되면 마카다미아가 진짜 신선하게 로스팅을 하고 나서 72시간 이내 포장을 하기 때문에요. 이 신선함이 다르고요. 지금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피카는 잘 부스러지는데 상태 어때요? 이런 상태. 호두도 보여드릴까요? 호두도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깨끗한 상태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 안에 요거트 볼까지 딱 들어가게 되면 기가 막힌데 신선함을 조금 제가 소리로 한번 들려드릴까 봐요. 아몬드를 아몬드. 한번 제가 직접 먹어볼게요. 소리 들으셨어요? 바삭바삭한 게 껍질까지 바삭하고 우리가 아몬드를 먹으면서 그냥 고소하다 거기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신선함이 다른 아몬드는요 끝에 달콤함까지 이게 느껴지고 함께 요거트 볼까지 같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약간 견과한 먹었을 땐 뻑뻑한 느낌이 있는데 그쵸. 요거트 볼이 싹 들어가면 입안에 침이 싹 고이면서 더 맛있게 느껴져요.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거트 볼을 먹게 되면서 다른 견과들에 쉽게 다가갈 수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침에 빈속으로 나가시지 마시고 시리얼을 타드시더라도 요거 한봉딱 뜯으셔서 드시게 되면 영양 밸런스까지 하루에 딱 맞게 맞춰서 드실 수가 있죠. 네.